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A를 입양하여 살고 있던 갑이 있었네요. 그러면 A는 갑의 자식이죠.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대요. B는 갑을의 자식이에요. 이후 갑과 을은 이혼했대요. 결혼관계는 깨졌고 2년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다시 했고 그 사이에서 C가 태어났대요. 그러면 C는 갑과 병의 자식이죠. 한편 을과 정이 또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D가 태어났대요.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대요. 아, 그러면 갑을의 자식이었던 B가 을 정의 자식으로 법률상 편입이 된 거죠. 그후 을과 정은 다시 이혼하면서 을은 B를, 정은 D를 양육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이제 주어졌을 때 기억번.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갑이 죽는다면 A는 상속받을 수 있는데 B는 상속받을 수 없다. 맞아요. 양자인 A는 갑이 사망 당시에 법률상 자식이지만 B는 친양자로 남한테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의 법률상 인연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갑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이죠. 니은을 볼게요.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그러면 을은 현재 법률상 배우자는 없고 자식으로는 BD가 있는 상황이죠. D는 상속받을 수 있고 B도 상속받을 수 있죠. B는 을정의 친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을한테는 아직은 자식인 거죠. 그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C는 상속받을 수 있고 A는 상속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A는 갑의 양자고 혼인을 했을 뿐이지 병과 갑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죠. 이 경우에는 A는 병의 재산을 받을 수 없고 C는 받을 수 있죠. C는 병과 갑 사이의 자식이라서. 그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정이 사망한다면 D는 상속받을 수 있고 B, 친양자로 들어온 B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이 사람의 진짜 자식인지, 친양자 관계로 갔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판단만을 고르면 기역 디귿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